요즘 생활에서 체감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시겠습니다만 정말로 물가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 정부가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지만 지금 예상과는 상당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물가가 2.5% 오르면서 반년 연속으로 상승률이 2%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정광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5%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았던 지난 7, 8월보다 소폭 줄긴 했지만 6개월째 2%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2%대 상승률이 이렇게 길게 이어진 건 약 9년 만입니다. 먹을거리부터 기름값, 집세까지 다 올랐다는 게 통계청 설명입니다.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개인 서비스 집세 등 서비스, 그리고 축산물 과실 등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2% 중반의 오름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농축수산물이 3.7% 올랐는데 달걀과 상추가 많이 올랐고 지난해 폭염으로 폭등했던 배추와 무는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휘발유, 경유 등 기름값도 22% 큰 폭으로 올랐고 라면이 10%, 빵값이 6%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 수요와 함께 9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국민지원금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3분기 물가 상승률은 2.6%로 약 9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 남은 4분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유값이 올라가는 데다 전기료도 8년 만에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은 소비심리 반등으로 개인 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고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도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장중 배럴당 79달러 48센트까지 치솟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